아, 나 진짜. 골라라, 니가. 니가 이거 중에 골라라. 4로. 4로? 4로? 아, 여기 햇빛, 아, 문 닫았네. 어, 여기 4로 있네. 이걸로? 이거 4로네. 손금도 있네. 여기도 4로네. 이건 철학. 철학 이거? 이거 지나서 보자. 여기? 다 파로다. 김영환입니다. 방송은 촬영이 안 돼. 그때 우리 방송 촬영을 해주는 데 있었는데. 여기 뭐였나? 하나씩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어봐. 안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타로만 보면 안 돼요? 왕꽃? 야, 니가 계속 무작정 이거 들대니까 같다, 이거. 기다렸다가. 여기. 오빠 담배. 요거, 요거 추우면 저거 틀면 되겠다. 담배 좀 그만 피세요, 진짜로. 왜? 내가 니 남친인가? 어? 내가 니 남친이냐고. 홍천이 또 담배 피려고 하는데. 아,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피는데. 니가 내 남친인가? 어? 여긴 사주 볼 수 있어요. 배바라, 이거 뭐고, 이거? 뭔데? 이, 뭔데, 이거? 어디 레미나. 잡아보라고? 진짜 개. 저는 여기서. 아, 담배 피지 마시라고요. 왜? 직업이야. 이거 귀가 부귀 장수. 나 관상 보고 싶다. 관상. 관상. 우리도 관상 보자. 관상. 그래 관상. 어, 그러니까 보자. 관상. 무슨 궁합이야 궁합. 결혼할 거 아니면 궁합 보는 거 아니랬어요. 아 뭐 하자. 나한테만 빌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시원한가 보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 쳐다보네요. 뒤 아까서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문 열리는 거 아니야? 어, 여기도 하네. 여기도 한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물어보면 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하고 있네. 물어볼까? 물어봐봐. KN 리포터라고. 아. 신기하다, 근데. 선녀님한테 뭐 기다리시는 거지? 아, 선녀님은 된다고 했어? 선녀님은 같이 가보라고 했어. 된다고 하는지 물어보고 기다리게 낫지. 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수강생도 같이 가네. 남매 같다 진짜. 자, 오늘의 짤. 촬영은 받아주지 마.
아 이거 그러면은 야단 마 진짜. 이게 뭐가 야한거지. 아니 녹슬 된다니까. 이거 봐봐. 녹슬 아 녹슬 된다. 뭐? 오늘 하계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이게 너무 노출된다. 뭐가 노출된다고 대체? 대체 뭐가 노출된다고? 계속 벗겨지는데? 아 내려간다고 혹시? 어깨 때문에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양팡씨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 이거 걸었을 때 했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루실지 이루실지 내리운 전화번호 이루실지 내리운 전화번호 꽃이 피어나며 너무 기다렸나. 아, 내가 다 불쩍불쩍 꿍꿍 불쩍불쩍 꿍꿍 줄 없애려는 시작. 장사 막혀요. 줄 없애려는 장사 막혀요. 야 미친. 아 야, 너무 웃긴다. 경쟁력을 줄을 없애. 맞아. 흔들흔들 하니까 벗겨질락 하는 거 맞아. 맞아. 아, 너무. 흔들흔들 이러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 아니야? 봐봐. 오베르티스. 아, 진짜. 아 진짜요? 어 어. 여기 타로 보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커플 때. 가자 가자. 손녀님 기다리세요. 아. 우리 여기 하는 거 맞지? 네. 여기 내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공연. 아니 뒤에 담배를 피고 있어가지고 제가 밑으로 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페트와 매트 같다. 페트와 매트. 와 앞뒤가 똑같이 전화고 그 드리블 엄청 웃겼네. 앞뒤가 똑같이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이 전화번호. 어? 뭐야? 흥천님 여기 진짜 여긴데요 흥천님? 진짜 여긴데요? 300km 갈거야. 아 흥천 진짜 여긴데요? 300km 갈거야. 담배는 안됩니다. 흥천님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요? 손녀님 인기 많으시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네 외국 아니고
왜 담배 안 태우시는 거? 담배 끝났어. 네, 담배 끝났어. 아, 아, 빨리. 아니, 근데 여기가 이제 장사 잘 되네. 기다려서 보려고 하니까. 앉아봐봐. 요새 뭐 고민 같은 거 없나? 고민은 없어. 옛날에는 곧잘 고민 같은 거 카톡으로 많이 물어보고 하더만 전화로 하고. 그때 했었잖아. 요새는 왜 변했는데? 악플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터져가지고 변했어. 그래. 곰팡이도 때문에. 아닌데. 그래요. 곰팡이 아닌데. 그러면. 그때 맞잖아, 곰팡이도 때문에. 아닌데. 어머. 곰팡이도 때문에. 분명. 그리고 곰팡이 요새 많이 죽었어요. 어디 갔는데, 나? 아니, 그냥 뒤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뒤져버렸네. 발목 빠질 놀라, 발목 빠졌다고 하는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고 대신 전해달랍니다. 다 닥치라고 전해달랍니다. 대변인이세요? 야, 줄, 줄 없어졌어. 줄 서야 돼. 진짜 손님 다 쪽팔린 루즈하다고? 그럼 춤 춰줄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러실지 이러실지 운전 미쳤다 앞뒤가 똑같은 전 담배 좀 알려도 돼. 안 돼. 하긴 안 그래도 요새 목소리 갈갈해졌어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깎아, 그냥. 가자. 아, 그래. 너무 좀 많이 오래 걸리긴 하다. 영상 보고 싶다. 아니, 그냥, 다른 데 다 아무 데나 안 된대요. 네.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내 감상이 어때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닐까? 한 군데는 봐줄 법한데, 아, 우리 하나팽이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우리, 예. 립장님인가요? 네, 하나팽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저 보시. 아, 우리 에스프레소님이 또 4,806번째로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 자, 씨, 괜히 기다렸네, 그러면. 그럼 저는 밖에 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저씨. 우리 찍어주는 거. 아, 예, 아저씨. 우리만 이렇게 찍어주는 거.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간상, 간상 때, 간상 안 했나요? 간상, 크게 자기는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요새, 요새는 다 성형하니까. 간상은 심상이 제일 중요하지. 뭐, 크게 중요하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못 산다. 저 오늘 어때요? 좋습니다. 가사상은 좋은데요. 뭐 지금적인요? 저희. 예, 예. 좀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예. 다시. 만나려고. 만났는데, 사귀는 예. 건 아니고요. 예. 오늘 그냥 이렇게 같이 데이트 한번 해봤는데, 예. 저희는 어떤 인연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자주로 봐줄까요? 아니, 저희 세 명이요. 아, 두 명? 우리 둘. 우리 둘이요? 그래. 저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홍종현이요. 방송 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닉네임도 있거든요. 닉네임이요. 자기 진짜 이름 말해야지. 진짜 이름 홍종현. 응. 종현. 모기가 예. 몇 년생? 92년생. 92년 몇월 8월 22일. 8월 22일. 시는 몇 시? 새벽 그 오전 05시요. 5시. 예. 나 그거 모르는데. 변덕심하네. 변덕심. 8시. 변덕심해요? 응. 아. 05시. 예. 와우. 아, 사주. 우기기 우기기 운동이 들어 우기기 우기기 자 우리 청가 예 니는 니 기운이 강하고 사주에는 네. 기운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가 이 달력이 있지 그자 네 일요일 주 토요일까지가 우리 사주의 기운입니다. 이게 스포츠 다 사주 있습니까? 어떤 거요? 어, 없죠 없죠. 그래 그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내가 어떤 기운에 이런 태양이고 네. 낮이고 열심히 일하는 기운이고 월은 밤이고 또 네. 쉬고 휴식하는 기간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낮과 밤의 사이에서 하수목금토 오행의 기운을 돌아다니는 기운을 이제 우주의 태양계를 우리 태양계에서 우주가 우리가 나온 거야 이거 네. 그렇게 다른 인력으로 만들면 사주의 기운이다 이래 있거든. 네. 그래서 사주는 이거를 이제 대입을 시켜갖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소 우주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우주의 기운을 비춰서 이야기한다, 되거나. 네.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기운을 태어났느냐, 중요하단 말이야. 네. 홍종인이는 어떤 기운을 태어났냐 하면은, 내가 금의 기운을 태어났습니다. 금. 금도 음량이, 모든 세상에 지는 음량의 기운이 있거든. 네. 음량의 기운이 지서 자기, 나는 양의 기운. 네. 강한 강철 금으로 태어났다, 이래. 네. 그래, 강철 금이, 또 금의 금이, 금단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서 건강한 체격을 타고 체격 조건이 네. 굉장히 건강한 체격을 태어났고 네. 나는 또 건강한 체격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또 인생 기운 토의 기운 태어났단 말이야.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앉아 있고 아, 네. 또 네가 조금 이제 그렇게 금속이 산에 묻혀 있는 기운 때문에 또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가지고 앉아 있지. 네. 그거 해갖고 용왕노소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내가 옳은 기물을 쓸 수 있을까 이거 네. 그러는 기운인데 그거 안 맞아. 자기는 훈련의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훈련의 기간. 그 훈련의 인생이라 네. 공부를 열심히 착실히 해갖고 네. 이거 좀 됐다 싶을 때는 나라에 출사표를 던져갖고 네. 이제 뭐 시험을 친다든지 나라에 녹을 묶는다든지 관리를 간다는 그런 기운을 가야 되는데 네. 우리 이 학생 그래 하기 싫어하고 네.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또 네. 노는 거 좋아해 엉뚱한 방향으로 온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저는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긴 해요. 이제 공직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니는 지금 현재 마음이 네. 그러기 싫고, 네. 내 기운이 강하단 말이야. 내가 뭘 못하겠느냐. 내가 뭐 내 인생 내가 최고 그렇죠. 잘하는 놈인데, 밖에 나서 내가 뭐든지 한다는 돈 번다, 왔다면, 그렇죠. 그게 희망이라 하고, 저는 그래 뭐든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는데, 근데 사람이, 사람마다 타고난 품격이란 게 있단 말이야. 네. 옷을 제대로, 자기 옷을 제대로 입고 가면은 네. 멋지게 가는데, 지금 니는 니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옷을 입고, 안 되는 방에 옷을 입고 다닌다. 네. 그래서 초년에 네. 아굴다가 피곤다, 이거. 초년이라고 하면 언제? 지금 아이가. 니 지금 이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네. 어느 한 군데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지금 떠돌아 다니면서 엉뚱한 방향지 타고 다닌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까요? 봐야지. 그 니는 마누라를 얻어야 정신차린다. 마누라요? 지금 일찍 그렇게는 인사하면 여자 좋아합니다. 일찍 결혼해야 돼요. 일찍 결혼한 게 여자가 어른 여자가 와서 니를 정신차리게 해줘야지. 네. 이런 정신을 잡는 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니를 네. 보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조금 그렇게 할 모란 역할을 가지고
만든 게 내가 아버지 계시나? 네. 그 아버지 니한테 겁나게 하나? 어렸을 땐 그러셨는데 지금은 좀. 그 네가 니한테 넣게 니가 니 기운이 어서 강하단 말이야. 니 기운이 강하. 니가 지금 그 잡았었는 지금 아주 예민한 사춘기에 지금 억수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너희 집에서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일일이 하나 가라 그 말 듣기 싫고 가랑아가 지금 이 줄로 앉아 있다 진짜. 그래서 니가 니 빛을 못 보고 지금 해묵 앉아 있다. 근데 사주의 기운에서는 니를 바로 잡으러 하는 기운 들어가 앉아 있거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갖고 말하자면 추석 직장을 어느 직장에 가든지 네.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그래 해야 된다. 그래 안 하면은 회사나 이제 약간 그래 니 그러면 회사도 바깥에서 지금은 니가 재치는 없어 있단 말이야. 네. 걔는 있어갖고 잘하는 기운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옳게 성공하는데 니가 성공을 하는 인생은 내가 내 그걸 가지고 내 성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 가야 되는데 성공한 기준에서 니가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거라 성공을 한다. 까불다가 나간다. 저는요. 아니 그 니 나중에 봐봐. 네. 지금 그래서 니 정신 차려고 내가 이야기한다. 네. 지금 요거는 또 이제 인터넷에서는 우리 불이 돼갖고 오하이에 불이 돼갖고 네. 이런 게 좀 맞기는 적성이 좀 약간 맞기는 잘 맞아요. 아 맞아요? 맞기는 네. 맞지만 요런 회사에 그러면 이런 걸 다루는 회사 직장 생활을 눈치 갖고 해야 되지. 네. 이 자영업을 하면은 조금 민폐다. 그래서 소속된 약간 그 크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 그렇게 소속 기간 들어가야 돼. 아, 그나마 그래도 이거 하면서 다행이네요. 그래 된다. 그 네가 된다. 기질이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기질이 뭔데 돌아다니는 기질 좋아한단 말이야. 그 돌아다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돌아다니던 직장이라는 막 나라라는 단체가 얘를 보호해주고 다니면 내가 언제든 우리나라가 있으면 갈 데가 있지. 네. 근데 나로서 또 돌아다니면 뭐 그지. 아, 하루하루 밥벌임 사기 위해서 해명 다니는 거고 또 뭐 유학을 보내준다. 우리 부모가 유학 보내주면은 내가 공부도 하고 하실게. 내가 외국 나가 유학 보내주는 게 아니고 유학 보내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내 말 고등학교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니는 이제 어느 부모의 그 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 게 안 됐어. 이런 사람은 단체 생활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맞아요. 단체 소속에서 그 시키는 명령은 잘하는 게 안 됐단 말이야. 근데 한 곳에 앉아놓고 제자리에 앉아서 해라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니가 영업직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일을 받지 주는 기간을 그러면은 회사라는 직을 둬야지 회사에서 니가 놀든 말았든 간에 월급을 준다 이가. 네. 그래서 니는 상투로 잡혀갖고 니가 네. 누가 니를 컨트롤 잘 해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앉아야 되는데 조금 니 그걸 잘 못하면은 자 인생 엇방향 나기 때문에 조심해라. 아, 되겠지? 네. 공부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가씨 양은지요. 몇 년생? 97년생이요. 저는 97년 몇 월 며칠? 01 1월 1월 3일이요. 3일 양력이 언니가? 양력인데요. 그럼 네 나서 한 살 더 못다. 네. 시는 몇 시?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7시인가 8시인 거. 아침? 네. 7시 8시 더 못다. 7시 3시.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양신이에요. 대들보 양입니다. 네 목이거든. 목이요? 나무, 목이? 나무. 아 나무. 아 나무. 니는 사교력이 없어 좋네. 네. 사교력이요? 응. 네. 멀리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오. 너희도 똑같네. 뭐 이 다는 일이 좋아하노. 네? 한 번도 못 입고 와이라노. 예쁜 꽃나무요? 꽃인데 네. 한겨울에 태어났거든. 네. 그래서 겨울에 꽃이 태어나면 큰 나무가 깨끗한 꽃이 살 수 있나 봐. 나는 못 살자. 그래서 네 부모의 가슴이 죽는 것도 싫다. 네 맞아요.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티치 나오고 싶다. 내 인생 내 마음도 꽃피고 살겠습니다. 우리 양은지의 기본적인 생각이. 오. 근데 네. 내가 잘 클락 하면은 그럼 너는 이제 부모가 니를 하초처럼 온실 속에 켜야 되는 게 원칙이다. 보호, 지독한 보호하래. 야, 불만 날까, 튕기면 날까 하는 게 좀 그렇게 켜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해야 되는데. 니는 그게 죽기보다 싫다 됐단 말이야. 네, 맞아요. 왜냐면 니, 꽃이란 존재는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지, 그죠? 네.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은 게라. 근데 물이, 겨울 꽃나무에 물 많이 주면 좋다. 꽃 박주고 그제? 네. 근데 가인 보호가 됐단 말이야, 부모가.
지나치게 갈고하기는 싫으면 가서 그랬습니다. 다 굳이 나가는 게 양은지의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 말 안 듣고 도망 나간다 해야 되나. 어릴 때 타선 일찍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해야 되겠어. 저요? 그래. 그래서 부모의 근혜에서 살면서 교육을 잘 받아갖고, 그러나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피보기 전에 먼저 발각하는 것들 똑같다. 발각한다는. 홍종이의 양은지 똑같아. 우리 기질이. 그래서, 이제 종현이하고 은지하고는 굉장히 좋은 사이입니다. 합이 잘 맞아요. 이 사이도 떨어지다가 만나도 좋아지는 사이고. 또 그런데 이제 은지는 혼자서 크는 힘이 천성적으로 약합니다. 저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를 받아야 돼. 니는 싫어도. 그래 말하자면 옛날에 뭐 여배우들이 지 잘난 척 남자들이 무조건 꽃다발 가다가 좋으면 좋은데 이 사이를 니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야. 김치. 아, 네. 알겠어요? 네, 네. 뭐 그런 기운을 가지고 앉아있다 보았긴 해. 근데 누구나 여자들 누구나. 아니다. 누구나 그런 게 아니고 니가 더 심하게 태어났다 했긴 해. 강하게 태어났다.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잡겠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니한테 주어진 임무는 강하게 태어났단 말이야. 네, 네. 하늘에 천명 타고날 지에 니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나를 놓고 세워갖고 출신해라 이렇게 타고났는데 내가 꽂히다 보게 내 멋지게 얹고 사고 싶지 그 무거운 짐은 싫어요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혼자 놀고 싶어요. 내 자랑 하고 싶어요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진짜 지가 잘나가고 그래 하면은 참 좋습니다 했겠는데 잘나기도 전에 벌써 티 나보면 안 된다 이래요. 아. 그래서 싫지만은 부모의 보호가 아니라 인생이거든. 공부를 싫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조금 네 욕망을 억누르고 욕을 잘 갖고 나오면은 은지가 정말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네가 온시성이 크는 곳이나 그러면 대접받고 살긴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네가 좀 낭패수로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렇다면 은지가 신랑을 잘 만나야 된다 이랬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을 잘 만나는 기운을 가지고 앉아야 되는데 또 내가 꽃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앉아야 돼. 그러니까 남, 그, 금은, 금이란 게 내 남편의 기운이거든. 나무는 금은 그, 가위가 잘라야 되지. 네. 잘리는 기운을 가져야 돼. 니가 그 간섭받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가져야 돼. 간섭받는 거 싫어? 남자들이 지나치니 간섭하면 싫어요. 니는 오로지 공주 대접받고 싶어. 아유. 아유, 그거 아니네. 미안하다, 안 그래서. 진짜 그래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성격은, 어서 착실하고. 맞습니다. 예의 바르고, 그런 거 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말은 잘 듣는데, 내 마음속에 가뭄이 이렇게 튀어온단 말이야. 안 하고 싶은 그거를 자제하고 주어진 환경을 잘 적응하고 살면은 괜찮다. 그래도 너희 집이 일을 억수로 생각해주는 집안이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생각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래서 너희 할머니가 너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할머니 일을 많이 보살펴주는 경우 가지고 앉아있고 아니야 할머니가 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4살 때. 4살 때 돌아가셔도 할머니 이름 많이 지켜주는 분만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요? 지켜주고, 네 잘 살아라고 빌어주는 분 가지고 앉아있고, 또 니가 또 재물 것도 있고, 살아, 아는 복은 많은데, 조금, 그래서 니가 현실로 돌아가서 싫어도 좀 하시고, 네. 내 실을 좀 단속해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는 싫어도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이거는 사실 선생님 교육이다. 아, 선생님. 선생님.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선생을 해도 옳은 선생 가는 게 아니고 예술적인 성향이 있지, 그사?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디자인과예요, 디자인과. 그렇게 가는 게 니가 잘 하는 거예요. 이 직업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가야 니가 잘 한다, 되지. 알겠지? 그래서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도 인기 있네단 말이야. 니가 말을 잘하고 니가 사업을 돼서. 어깨에 똘똘 탁탁 끓는 것 같아도 말을 잘 듣거든, 기본적인 성향이 돼 있어갖고. 양등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인기도 받고 잘하고 니도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약간 니 성향을 니는 길을 팍 치게 만들거든. 그래서 조금 길을 떼어주면서 내가 부모가 모가지게 니 요번에 이 성적 받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니 좋아하는 거 사줄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잘한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니가 직접 니 때나 니고 싫다 하면 니 싫어한다. 저 맞아요. 근데 니 좀 예쁘다 하면 거기만 수저 가야돼 조성한다 이가. 저 맞아요. 니가 그래서 사람 잘 당한다, 얘가 그랬어. 네, 맞아요. 사기도 당하고. 그래, 그게, 옛날 그런 기분이 있어. 니가 칭찬받기를, 그렇긴 해. 사람이 좀 말아. 야, 몇번 받은 건 또 매를 두드맞지 맞아야 되는데, 그 매를 자꾸 피하니까, 다크만 소리에 지가 높게, 니가 스스로 높이는 게안 된다. 그러다 보면, 다크만 소리에 가다 보면,
다 가만 소리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나 안 좋은 사람이 많나? 네? 달콤한 소리 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많나 안 좋은 사람이 많나? 니를 여 형이랑 걔 잘 다 가만 소리 해야 되겠지? 네. 그럼 콜라 그 뭐 백발백 좀 아니고 니가 당해야지. 근데 니가 쓴 소리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사실 뭐 내가 니는 그 소리 듣기 싫은 게 앉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싫은 게 앉아 있다고 니 인생이 그래서 항상 니가 기분 좋은 데로 살다가 낭패수가 당, 잘 당하는 게 사기도 잘 당하는 게 그 이유야. 알겠지요? 그래서 니가 심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돼. 니 뿌리를 강하게 하는 게 은지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임무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니가 조금 니는 노는 거 좀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 좋아하는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앉아있어. 그러면 진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니가 그럼 디자인 한대 했지? 디자인, 의상 디자인이 잘 맞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 하는데 의상 디자인이고? 시각인데. 시각이가 시각은 불이거든. 괜찮아요. 그 디자인 좀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지요? 근데 니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이분. 저도 해야 됩니까? 네, 이분 마지막으로. 니는 안 뽑기가 서서반데. 아, 맞아. 저 정지원. 아줌마 도산데 지금 이거 저거 갈 필요 없는데. 아, 그래. 예. 정지원. 정지원? 지원. 지원이. 지원. 맞지? 예. 몇 년생? 저는 이제 2월, 1987년. 87. 니가 여수에 있지? 나이가 맞네. 예. 2월 12일. 2월 12일. 양력이요? 예, 예. 몇 시에? 12시 반인가? 낮 12시 반? 예. 그러면은 한 2시 35시네. 니는 네.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정지바이.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말을 해도 범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니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니는 말을 잘못하면은 손해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된다. 그걸 하세요. 모르네. 일단은 그걸 봐주는 거. 니도 토끼띠네. 네. 니도 어디 가서 말을 잘하고 사람 차분하다 손 좀 가지고 앉아. 이렇게. 니 완전 장사꾼이네. 아, 제가요? 응, 니 돈 벌이는데.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이 니는 공부하고 지금 사과 체질 타고 왔다. 그래서 나는 돈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의 사주가. 그래서 말 잘한다. 말하고 그런 사람은 꼬시고 예. 이제 일한 능력이 상당히 설득시킨 능력이 상당히 강하고 이또 목에다 이렇게 부드러운 교육까지 내다서 내가 굽혀 줬다 이거 숙이 줬다는 그런 게 대해서 천성적으로 사학가 체질로 태어났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갖고 무엇은 그럼 내가 돈이 좋습니다. 불을 가져야 되는데 돈은 사주에 있는 이 약간 육소 증지와 구두색 기술도 가지고 앉아있네. 그래서 돈도 어 요새 가지고 있으면 돈도 잘 쓰고 돈도 잘 번다. 그런데 근데 돈이 하늘 떴단 말이야. 예. 그래서 니는 처음에는 예. 돈 버는 기운이 어떻느냐 하면은 이제 돈이 이제 내가 돈이 사주에 돈이 있는 사람은 내 혼자 묵는 게 좋나 갈라먹는 게 좋나 내 혼자 묵는 게 좋지. 그래서 또 갈라먹는 기질 가지고 항상 니가 조금 너한테 또 뺏기는 기운도 가지고 앉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이제 네 인터넷 사업도 내한테 괜찮고 인터넷 쪽으로 해갖고 돈 버는 것도 사실 쇼핑몰 이런 것도 내한테 굉장히 잘하는 기분 돈 벌 주는 것도 가지고 앉아 있고 그래서 네는 빛을 하는 기분으로 앉아 있어. 또 처음에는 또 너만 돈을 줬다가 나중에 네가 또 네 돈을 가져오는 돈을 가지고 앉아 있고 그래서 정주아이는 부자의 사주를 타고 났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지금 현재의 기운이 부자가 하면서 태어나지만은 내가 갖고 노력해 좀 깨닫고 깨지야지 부자가 되겠지. 지금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도 사실은 돈 못 버려. 손해가 많이 나는 게 가지고 앉아있거든. 그래도 나중에 이게 인생의 경험이 돼갖고 나중에 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지금 성장통을 기른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네가 돈을 벌어서 갈라먹고 계시고 지금 돈이 안 되거든. 나중에 큰 돈 벌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긴 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건 네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도 장가를 가고 싶어 오는데 보통 뭐 부리가 딱 잡혀지고 결혼하고 나면 더 좋아. 그 니 여자는 되게 좋아하고 여자들 사는데 여자가 니가 돈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 처음 내가 세 명이 다 한 군데 앉아 있는 체질이 아니고 쭉 돌아다니는 역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상당히 잘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쪽으로 같이 다니면 멋지다. 그래, 잘 가세요. 네. 다른 건 궁금하겠습니까? 이분들 연애는 잘 하겠죠? 둘이 잘 맞다. 막, 죽이 잘 맞으니까. 저기 은지하고나 어? 네. 사주가 되게 좋은 사이다. 그러고 또 이제 친구 관계, 홍종현이하고 네. 양은지하고 정지훈이하고 이제 좋은 걸 봐야 되지. 은지는 무조건 또 지원이 따라가줘야 된다. 이쁘리거든. 그래서 니 상당히 은지가 지원이를 많이 믿는다. 믿는 관계, 내가 친구 관계,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게 되었어요. 괜찮습니다. 좋으니까. 그러고 이제 종현이는 지안이하고 잘 지내야 되겠는데, 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너희는 서로의 대립의 기운을 가면서도 잘 사는 사이가 되니까 괜찮아. 서로 이제 맞춰주시는 거. 그러면서 조금 경쟁의 기질을 주세요. 서로 남자 대 남자를 만났다. 약간 경쟁의 기질을. 돌을 두고 남자 대 남자. 그런 것도 있고, 원래의 기본성격도 남자 대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의식 가지고 서로 발전하는 걸 도와주는 기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친구로 잘 가야 돼. 그러겠어요. 자, 이거 두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아니겠다.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골랐다. 네, 머리 내 기분 하나고, 마시고. 아니, 잠깐, 근데 잠깐만. 이거 앞에 가라. 잠깐만. 세훈님, 안녕하세요. 다 전았다고. 그럼? 세훈님 안녕하세요. 아까 채우 다 전았대. 갑시다. 아, 새벽에 다 같이 나왔어. 민경씨. 이제 엔딩 찍으러 가야죠. 맞아, 내가 가운데 설게. 다 같이 찍, 다 같이 나와야지. 약간, 너부터 대박은 그런 것 같아요. 뭐요? 앞뒤가. 진짜 마지막에 민국이 형 거 이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응? 민국이 형 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혹할 뻔했네. 와, 민국이 형 것도 꽉. 이거는 아니고. 아, 내가 머릿속에 참는다고. 진짜 봤어, 표정. 아니, 뭐, 앞에 거 뭐, 제 거랑 이제 양팡이 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근데 제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예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뭘 해야 되지? 내가 좀 막 꾸미는 거 좋아하고 놀게 생겨서 많이들 그렇게. 니는 꽃나무다. 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조집이 세고, 응? 말도 잘은 듣고, 하지만 칭찬해주면 날아다니고, 니는 꽃나무다.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니 꽃나무 쳤나? 아, 미안하다. 니 꽃나무 쳤나? 야. 아, 하긴들 오늘, 팡씨랑 미국 형이랑 데이트 오시게 했네요. 네. 원래 팡이 걸로 넘어갔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존나 길어졌네. 인사해주시죠. 뽀뽀해주시죠. 뽀뽀 왜요? 오토바이. 근데 점은 볼 때마다 달라요. 맞아. 원래 미래를 잘 예측할 거 없어. 아니, 나 민구 형님이랑 작년도 초에도 보고 했는데. 아, 작년 말에. 볼 때마다 근데, 달라. 아니, 집마다 다른 거지. 그래, 집마다 다 달라. 왜? 세훈 누나 왔었어? 네, 계시는데요, 지금. 진짜 계시네. 세훈 누나. 누나 양방님 내 이상형 이제 널널해지셨어요? 세훈 누나가 현직이시거든요. 현직. 아니 세훈 누나 언제 방송 키고 한번 점 보러 가도 됩니까 누나? 누나 방송 키고 점 보러 가도 돼요? 있어? 오케이 가자. 이 가수 방송할 거야? 바로? 형님은요? 형님 바로 방송해요? 일단 집에 가서 나는 그러면
민구 형님 집에 팡이가 가방이랑 핸드폰이랑 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가서 형님들 저 각자 이 방송으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버스킹 안 되냐고? 오랜만이 아니라 버스킹은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언젠가 또 다시 이렇게 만날 날이 있겠죠. 이 세 명이서. 네, 형님들 방종하고 저는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종 에브리원.